안녕하세요. 어쩌다 하동무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27일입니다. 28일 날 택배 물량 나갈 게좀 있어가지고 박스를 이렇게 접어 놨습니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접어 놨고요. 지금 배를 꺼내 놨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팔과만 지금 남겨 놨고요. 저희 배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배. 일단은 뭐 7과부터 보여드릴까요? 실컷 여기 한 줄로 세워놔가지고 맨 위에 거로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한번 보시죠. 한 손으로 하는 거라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7과. 7과 보시죠. 아, 깨끗하죠? 뭐, 과피 얼룩 이런 거 없습니다. 요거만 그러냐? 저는 이렇게 요 봉지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남겨드리긴 했는데, 자, 보십시오. 가표얼룩. 뭐 닦고 어쩌고 한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렇게 꼬다리를 놔두고 보관을 합니다. 전 저장고에 보관할 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리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골라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봉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추석 때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봉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봉지들이. 그럼 배 작업할 때이 봉지들을 좀 모아둡니다. 저장할 때 쓰려고. 그래서 마르게. 그럼 며칠에 걸려서 이게 마를 거 아닙니까? 안에가? 바짝 마를 거잖아요? 그럼 요 마른 걸 가지고 그 예건시켜 놓은 요 배를, 이렇게 감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과피얼룩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다른 농가 같은 경우에는 과피얼룩 되게 많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뭐 소주로 닦고 뭐 무슨 뭐 매직블럭으로 닦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닦을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간혹 가다가 조금씩 나오기는 하겠죠. 근데 거의 없다. 이것도 팔과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겨울이라 물이 생기지는 않아요. 결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거의 온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아, 이거 과피얼룩 나오면은 안 되는데. 자, 봅시다. 어때요? 이거는 팔과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을 살짝 묻는 건데, 이렇게. 꼬다리를 따지 않는 이유는 크게 이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마르는 거랑. 꼬다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근데 그 수박의 경우 꼬다리 없는 수박은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착안해서, 물론 배울 때는 꼬다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꼬다리를 남겨놓고, 이거는 팔과입니다. 자, 팔과. 배 보시면 다 배가 아주 뭐 거의 뭐 지금 여태까지 가피얼룩 나온 게 없었죠? 보세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도 있고 상태가 좀안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이제 골라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따가 포장 작업할 거예요. 오늘 포장 작업해놓고 내일 아침에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볼게요. 팔과. 저희는 참고로 선물용은 팔과만 나갑니다. 저희가 직거래 하는 거는요. 경매장은 팔과 잘안 나가요. 근데 올해는 좀 남은 것들은 경매장에 내려고 합니다. 보세요. 야, 진짜 너무 깨끗하다, 배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지? 제가 봐도 놀랍네요. 뭐 간혹 무슨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거 비가 많이 오고. 작년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때 저희가 무슨 유황합제인가 뭐 이런 거 전혀 한게 없어요. 저희는 김영천 클리닉에서 주는 약만 별도로 저희가 한게 없다는 얘기죠. 거기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뭐 사다가 뿌리라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주는 것만, 뭐 충이나 뭐균 이런 약만 저희가 치기 때문에.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다 보여드려야, 뭐 어차피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거고, 포장할 때또 보여드릴 거예요. 다 까놓고 바로 확인이 되죠. 뭐 이거를 제가 닦아서 이게 이렇게 색깔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보세요.
아, 이거 저 제가 봐도 저장치 잘했네요. 너무 온도가 빨리 올라가면 안 돼서 이제 싸두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냉기가 지금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따가 포장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어떻게 포장하는지. 이제 택배 나가는 거랑 경비행 나가는 거랑 배 상자를 포장하는 게 좀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 택배는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경매는 이제 저희가 잘 갖다가 딱 놓기만 하면 거기서 이제 알아서 잘 한꺼번에 물류로 이동을 하는데, 택배는 이제 그러지가 않잖아요. 다 택배 기사가 일일이 다 하나씩 옮기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포장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봉지 씌울 때 제가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리긴 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바닥에 바닥에 여기 한 장, 두 장 깔려 있고, 이렇게 이쪽에다 한 장, 이쪽에다 한 장, 이쪽에다 한 장, 이쪽에다 한 장에서 배를 넣고 쿠션 놓고 배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덮어서 딱 써놓습니다. 몇과 특 몇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포장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